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자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오죠. 네. 자, 2023년 9월 23일. 자,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네. 자, 자 보시다. 헬로윈과 성탄절 합쳐 청원 상승하는 이유는 뭐요 이것도? 참 환자 아시거든. 아니 할로윈은 따로고 성탄절은 따로인데 뭘 또 이런 걸 한다고 그래. 어이씨 웃기네요. 자. 전략 생존 게임 크리그폰트 4 최후의 전선 내년 발표하죠. 벨타운 난서 세그웨이로 격차 추적 피하려다가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허 좀 특이하지 그치? 저한테 읽어 한번 지내보죠. 자 근데 뭐야 왜? 무슨 일이? 이런! 생각이 다 떨어지네. 어이씨 뭐야 생각이 다 떨어지네. 아이고야 생각이 다 떨어졌다라. 아까 갈라드 만들고 나서 떨어질 줄 몰랐네요. 예. 자 봅시다. 예. 하이드씨 이 사람이죠. 예. 어휴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하이드씨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진짜 거짓말부터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남자였다는 걸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영감을 어디서 얻을까요? 아시는 분 레이첼. 그 다음에 버틀 메카 전술 게임에 푹 빠졌다. 시스템이 신선하고 흥미롭다. 흥미롭다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루카스 얘기. 자, 뭐야 이거. 다른 사람 뭐가? 그 사진이 업데이트돼요. 예, 시간 좀 나요? 이번 주 일요일쯤? 무슨 일이?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 같다. 최근 세트 프로복서를 도전하지. 프로복서 도전이라 모르겠네요. 다음 비건 식당에 갔는데 잠들었다. 비건 야 이거 진짜 피곤해서인데 좀 그러네요. 비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채식주의자는 비건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냥 채식주의자 얘기 말 뿐인데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비건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뀐 거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생각이 다 떨어진 상황. 어서오세요. 나 누구지? 하이디씨더라? 어서오세요 하이디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신가? 바이스타? 다시 보니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시래요 요즘? 그냥 있지. 그쪽은? 좀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다 떨어진 걸 금방 알았거든요. 그래? 주간 주문제 잘못 써서 그런지. 게다가 생각풀이 재고가 다 상해서 못쓰게 되었고요. 아이고 초보적인 실수하는구만 그때는. 자 그렇죠? 에 부끄럽네요. 요새 전력 문제 때문에 냉장고가 오락가락하고 있군요. 어제도 비도 많이 내렸고 천둥번개도 치고. 내일 직판에서 잔뜩 쟁여와야겠어요. 그래도 계획은 제대로 있네. 정말 언제나 저 바쁘구만. 근데. 네. 그게 가끔 하루 이틀 정도는 설렁설렁 해도 되겠죠 뭐. 네. 그래도 지난주에 엄청났어요. 오호 일단 들어보지. 예? 자네 지난주 말이야. 그 일 얘기해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어느 쪽에서 상관없대다. 얼른 말해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틀려도 내가 어떻게 정정할 수 있, 얘기나, 응? 그렇네요, 예. 지금 이 번개 치는 거 들리시죠? 제일 큰 거 역시 어마어마한 폭포였겠죠. 가끔 비 때문에 전기가 오락가락해서 기계들이 말썽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미리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요. 그렇구만. 그래, 경문에 잘 새겼지. 또, 동네 차량에서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다고요? 남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겠으니 거의 배하고 있군요. 그것도 이제 조르지 경관님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이런. 또 새로운 소리도 많이 생겼고요. 어서오세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짜릿한 거 없지만 다사다난한구만. 자, 아까 그 차량 파손범 말인데, 어? 뭐? 선배 옆에 누구 있나? 옆에 누구 누가 돼요? 나 차 타고 왔거든. 응? 차 타고 왔는데 왜?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 거지? 응? 서
설마 예상하는 건가? 아, 글쎄요. 잠시만요. 페이스북 잠깐 볼게요. 자, 베일리 써야 돼요. 예. 뭐이고. 이거 프랑스어인가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안 그래도 나 지금 번역기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 프랑스어인지 한번 언어 번역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예, 기능? 작가기라 봐요. 일단 팝하고 열어가지고 일단은 잠깐만 언어 감지해주고 보자고. 이거 이렇게 나와주 이렇게 나와주고 가죠. 일단 프랑스어로 감지돼 있겠는데 보세요. 예. 잠깐 이거 크게 좀 하자. 일단 잠깐만. 보이세요? 예.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게 그 원본이고요. 예. 지금 하얗게 지금 칠해놨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어설프게 나와있는데 그냥 제가 볼 대충 번역해볼까. 그녀는 별을 손에 넣었습니다. 별에 손을 넣었습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근데 왜 베일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결혼해 점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죠,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안타깝게도 잘 모르니. 조르지 왔어. 별 경감이 왔어. 내가 말할게. 걱정 하는 건 사납습니다. 선생님 차는 안전해요. 조르지 왜, 언제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저기 봐, 바리스타 양반. 내가 범인을 추적해서 놈의 스트라이크 존을 출연했는데 말이지. 스트라이크 존을 출연했는데. 놈은 좋아하는 장소가 있거든. 응? 좋아하는 장소? 뭘까? 정말요? 그게, 그래 봐요. 이 근방은 아닌 것 같아. 리오나 양 차도 당했던데요? 아, 그래? 리오나 양 만나면 주차를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겠나? 어? 뭐요? 주차를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무슨 말이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요. 아, 고마워네. 아무튼 수사는 진행 중이다. 아, 그래도 이 근방은 제법 안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다들 좋은 저녁이세. 아까 입구 막아놔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담배 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샀죠. 그래도 요즘은 전자담배 같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바꿀까 생각하거든요. 피어도 괜찮겠죠. 여기 뭐 금연이니까 뭔가 그거 안 붙어있으니까 상관없어요. 하이드씨, 이분은 조리진 경관님이십니다. 이 동네 야간 순찰 담당이세요. 반갑습니다. 저 조리진 경관님, 이분은 하이드씨고요. LA에서 오신 반 단골 손님이세요. 갈라씨 친구이시다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덩치 큰 분 말인가? 그럼 오다가 몇 번 배웠겠네요. LA 주민이시던가? 예. 얼마 안 남았지만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LA에서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LA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우리 모델 소속사가 여기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긴 한데.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결국 이 금방으로 온다 이거잖아 그치요. 여기 사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 40년? 40년? 그럼 LA로는 언제 가셨고요? 한 20년 전이요. 어허, 그렇군요. 제가 액면가보다 한참 늙었다고 해주죠. 오! 5대 뱀파이어. 그럼 시애틀 도박에서 제가 먼저 귀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매연과 음침한 하늘의 도시. 그래도 커피 하나만큼은 전국 최고죠. 여기 바리스타가 있으니까. 안 그런가 바리스타 양반?
그걸 교관님 판단에 맡기죠. 예. 환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미 이사는 마치신 건가요? 아, 아직. 주택은 골랐는데 준비는 아직 덜, 안 끝나서. 아직 이사짐이 아직 안 왔다 이거지. 어. 준비가 반쯤 될 때까지는 짐을 안 싸려고. 아, 아직 안 쌌다 이거가요. 어, 그러시겠네요. 그런 거고, 여기 좀 머물면서 공사감도 하려고. 돈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도와줄 겁니다. 필요 없지만, 마음은 고맙습니다. 재밌군요. 에? 뭐가 말일까? 솔직히, 전 경찰이랑은 좀, 갈등을 빚는 편이었거든요. 아, 경찰이랑 갈등이 좀 있었구만. 아이구야. 그냥 손바닥 한 대 맞고 끝나는 정도였나요? 예? 아니, 수갑차일 정도였나?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된다고 말이죠. 아, 여러 방면을 다 겪어봤다? 어. 물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에이, 저 말인가요? 그럼, 음료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지. 네, 당연히. 아, 같이 주문해 보려고 그래. 어. 서로 눈치 보고 싶으세요. 먼저 하시죠. 저, 공기 차서 시민보다는 먼저 못하죠. 그러니, 선생님 먼저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경찰이시군요. 그래도 그쪽 먼저. 전 아직 고르 중이었어요. 예, 뭐, 그러신다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경관님? 야, 좋은 거 하자, 이중에! 어, 말싸봐. 에? 괜찮으시겠어요? 에, 오늘 근데 좀 솔직히 썩 좋지 않아서 말이야. 에?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 있었지? 뭐. 일단 그거 됐고, 하나 물어보지. 혹시 방에 떠니 라이터 하나 못 봤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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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겠지? 어, 그쵸? 에. 아. 에, 봤어요. 보고 중이다. 어휴, 이거 다행이구만. 아, 그래, 그럼. 이따 잘 들어볼게. 정말 아주 진짜 이거네 이거. 예? 예? 그 라이터 돌려주게나. 예예 돌려줘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난 필요하다고. 이 불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예? 뭐라 그러냐. 아 무슨 말이냐. 나 라이터 자신한테 그 부적감 같은 건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 안전이 연달으려고 그래 그죠. 예? 뭐라 말씀하시죠? 아 그냥 혼자 말해. 아 네 그렇군요. 에이 고맙네. 그럼 음료 드시겠어요? 난 그냥 블랙커피 살짝만 달게 해주게. 블랙커피 살짝만 달게 해달라. 아 블랙커피라 좋아 다른 거인 줄 알아도 좀 그러네요. 저걸 루아 얘기. 어 너 그거 럼블러에서 찾았지라고. 아 럼블러란 럼블러가 뭐지? 어 어쨌든 블랙커피 살짝 달게 하고 있어. 어 커피에다가 살짝 달게. 어 이렇게 하면 될까? 어 지금 이제 생각 없어요. 생각. 예.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해볼게요. 예, 어차피 이거는 가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가리는 게 이게 블루피가 히피커스 우유 그쪽만 살짝 가리겠습니다. 예. 아 히피스커스 가리지구나. 어 그렇죠. 어쨌든 끓이고요. 예. 스위트 커피가 나온다. 어허이. 아 맞다. 그거 내리고 있다고. 라이터. 이렇게 하려고 스위트 커피라고 이거 어쨌든 저거 마침내 잘 있었나 오래 친구요. 고맙네 마리스타야 발 해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전혀 말했지? 이 라이터는 내 행운의 부족이라고 말이야. 이게 없어져야 내 운빨도 추락한다고. 어이씨 운빨 추락이 아 진짜 웃기네요. 저 어쨌든 여기 이거 새우맛 커피 스위트 커피 약간의 달콤한 거품으로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낸 달달한 향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이야기. 그리고 잠깐 스토리 좀 보고요. 조르지 경찰서. 아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누가 생일이 어떤지 이렇게 그 알려주는 게 있네요. 오케이. 야 근데 지금 머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만 있는 것밖에 없는 아 이렇게 나왔구나. 게임 개발자 뭐 이렇게요. 자 어쨌든 얘기 들어보죠. 운빨 추락하다. 왜 운빨 추락이지? 일하다가 떨어진 손 분기에 맞을 뻔했고
위험한데 웃으세요. 그 위험하죠. 안 사람이 악기를 먹은 자를 깨보지 마시고요. 악기를 먹은 자를 깨보지.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애껴 쟁여놓고 이제 먹은 자 있거든요. 예. 이거라도 빌려드릴까요? 어? 물론 물밖에 없지 않네요. 검은 고양이가 차주에 뛰어져 인도의 차를 들이박을 뻔하기도 했어. 아휴, 이거 진짜 무섭다고 말. 검은 고양이니 너구리도 아니고 말이야. 뭔가 진짜 그렇다고 라고 얘기하자. 지금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북미나 유럽 쪽에서 그리 좋게 안 본다고 하더라고. 일종의 미신과 같은 거라고 하네. 그치? 그게 징조 아니면 뭐냐고. 어휴. 게다가 말세, 딸내미 화도 안 풀렸고 말이야. 하... 아무튼 찾아내서 다행이구만. 잘 맞춰줘서 고마운데 바리스타 양반. 정말해요. 네. 달콤한 밤비 드시고 달콤한 커피 드린다 경화님. 네. 쥐에스. 아, 이제야 살 것 같구만. 다행입니다. 메뉴 정하셨나요 하이드씨? 아, 알지. 주차한 거라도 있냐? 아, 새로운 차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허. 블루피와 히비커스 꽃이죠. 히비스커스. 뜨거움에 마시기가 어려워지는데. 완벽해. 그걸로 한 잔 타주게. 괜찮으시겠어요? 오늘은 없는 재료가 좀, 오늘은 없는 재료가 좀 있습니다만. 따로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쪽에서 고르도록 해. 그냥 빨간색으로만. 혹시 모르겠나? 이 차가 내 새로 블리드 와인이지. 블리드 와인? 설마 블러드 와인을 그 프랑스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죠, 그치?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건 OBS 때문에 그런 건가? 잠깐 좀 면접 확인해봐야 돼.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게 언밸런스하게 커지니까, 이게. 커지니까, 지금 이쪽 계속 봐, 작으면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이쪽에서 보시겠어. 아, 죄송합니다. 블리드 와인이요? 전에 여기서 마시던 가짜 피칵테일 말이야. 이곳의 술집에서, 술집 있대 말이야. 아하,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게 커피 토크가 원래 그, 아마 전자 아시던 분이셨는데요. 원래 술집이었다고 하죠. 예. 바다가 빨간 걸부터지. 자네가 어떻게 만들지 보고 싶고요. 자. 어쨌든, 예, 펌프보드. 일단은, 페이스북 잠깐보고, 예. 과감하고 빨갛게 하자. 루카스, 이어폰 꾹꾹 쿡짝쿡짝 신나는데 갑자기 꺼진 적 있어요? 난 없어요. 네. 이어폰을 끝내지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지금, 뭐야. 지금 당근마켓 광고한 거죠, 지금. 그치? 당근마켓 광고 요즘 안 좋아잉. 그치? 어쨌든, 빨갛게요. 과감하고 빨갛게요. 히비스커스에다가 요렇게 봐. 일단 해보고요. 일단 어차피 버릴 걸 확실히 버리자. 블리드 와이자 레버 히비스커스가 나오고요. 이거는 버리고 레버를 넣으니까 좀 색깔이 뭐 이상하게 변해봤어. 그러면은 민트야. 히비스커스 두 개에다 민트 줘 놓은 거야? 민트 히비스커스가 나온 거야, 이게. 이거는, 이것도 말이야. 야, 좀 어렵네요, 이거. 이런 류가 나오면요,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어. 일단 세 번째, 일단 계피 줘 놓으면 되겠네, 이거. 계피 히비스커스가 나온 거야, 이거. 야, 어렵다, 이게. 과감하고 빨간 걸로. 일단 꿀 좀 넣어줘. 꿀 히비스커스 나온 거야, 이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요. 그냥 히비스커스 얘기하자. 요까지 생각하니까 이거 좀 아니라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잠깐만, 혹시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까지 해볼까?
이제 앉을 수 있어요. 이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민트 히비스커스 나오구나. 어, 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비스커스, 일단 어쩔 수 없이 히비스커스 하자. 예. 어느 바이올은 히비스커스 밖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잘 안 맞는다, 그치? 어. 어째 블리드 와이어 이거 자체가 좀 어렵네요, 이게. 어차피 히비스커스 DK를 제거해 주세요. 자, 주마시오드다. 페어드 메신저라고 해요. 빨간 거, 이것이 자네의 내 취향 예측이란 말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이게 최소입니다. 독특해 보이긴 하네. 하면서, 예. 어쨌든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어, 그치? 맛은 어떨까요? 시큼하고. 강렬한 산미. 강렬한 산미라고? 그 정도로 세단 말이 히비스커스가? 저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전혀! 예. 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거 같나? 아, 기대가 커졌네, 이럴 줄 알았어. 그리 좋지 못했네. 어쨌든 히비스커스 티 하나 있다면 만졌습니다만 어, 그리 좋지 못하네요. 예, 그치. 어. 어쨌든 여기 있어요. 지금 히비스커스. 어. 꽃무늬 바탕에 크랜베리 같은 달콤한 맛이 느끼다. 비타민C 훌륭한 원천이긴 하다. 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죠. 예, 그치. 어. 페이스북도 잠깐 보고요. 예. 어쨌든 예, 별로 예, 하이데시 어, 이거 생일 나와있죠. 예, 비건 뱀파이어라고. 프로 모델이냐, 어, 에이전트라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기자했던 게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내 요청대로 만든 거잖아. 사과꼬럽지. 다음엔, 건초즙만 음료 말고, 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어. 건초즙 음료 말고, 아, 다른 걸로? 오케이, 어. 과감하게 부족하다고. 인상적이지 못하단 말이지. 어우, 인상적이지 못하다. 살면서 히비스커스 차를 딱 한번 먹어봤었어. 자네가 그만한 거 만들 수 있으려나? 오, 무섭죠. 이럴 때 무서워.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어? 어서오세요! 자, 누가 왔어, 가위바위보. 어. 자, 누가 왔어. 잠깐 페이스북도 잠깐 보고요. 예. 스토리에서도 있는 거. 어. 이거는, 어, 아까 전에 그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뭔가 어디서가 어, 울리고 있어. 예. 자, 아! 루카스가 왔네? 어. 여! 안녕하세요, 고마! 자, 뭘 보고 있어요? 예. 오케이! 아. 아, 아이고, 봐. 어. 어우! 그거, 반갑습니다. 그거, 반시야, 봐. 경원님, 그래도 또 보래, 예. 다 잘 되십니까? 부재 같은 거 없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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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업 판단 모르죠? 사고죠? 자냐말로 무슨 문제가 있나? 어? 왜 그래? 얼굴이 좀 이상하게 좀 어두웠어. 네, 지말이니까. 아이, 뭐, 별거 없심도. 아휴. 아휴, 뭐, 뭐았다. 그쪽으로 갈게, 예. 옆으로 안 돼요, 예. 아이고, 됐다, 봐. 아, 방금 죄송합니다. 그게, 좀, 집중하느라고, 봐. 괜찮습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마! 당빠지! 에이, 사실 안 괜찮은 게 없지요, 예. 내 운빠는 지들어서 말인도. 아, 맞다. 오라니까 말인데. 그 둘이, 왔었나, 예. 아, 리오나 형이요? 네, 왔습니다. 어이, 진짜, 예. 제가 준 거 전해주십니까? 예, 손님의 그 상품을 전해줬습니다. PSP가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거 좋고, 완벽하고, 막. 이제 그놈이 연락하면 기다리면 되는거지? 예? 어... 와! 뭔 일이십니까? 아, 저... 거기 적힌 정보가 좀 불분명한 편이지 않나요? 어? 그럴 거 아십니까? 아... 이거 막 문자 안 타겠네. 그래서 오프라인 아가씨 연락하려고 했나? 어? 아, 마침도 예, 겨버려. 아직도 그날 일이 좀 찝찝해서, 예. 그냥,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아, 그렇구만. 근데 지금 아까 리오나 아시겠지만, 지금, 차 수리하고 지금 갔죠, 배송하러. 어.
아유, 이거 어쩔 거에. 그, 사실, 그림한테 그, 그, 페이스북 계정 자신도. 에? 정말요? 근데, 활동이 거의 없으시더구만. 한 이틀에 연락 오면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하려 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가는 겁니까? 아, 저,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러네요. 조금의 생각 어떠십니까? 이보게, 딸 며칠도 안 빠져서 말하자 말이야. 자네가 그 의도가 뭐냐에 따라 달린 거야. 메시지 보내자 답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까지 거야, 이 친구. 설마, 혹시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게라, 오케이? 아, 그렇지. 와, 그럼, 기다리자. 아, 아무튼 보니까 또 좋네요, 결과네요. 나도 그렇대, 고마. 아, 그, 그쪽도 반갑습니다. 그, 자, 지금 보고 있죠? 하이디라고 부르죠, 하이디. 아. 근데 지금 국가스는 답이 없었어요. 아, 저, 그, 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죠? 그 하이디 맞습니까? 바로 그 슈퍼모델 하이디, 예? 이거 인지도가 이런 거면 혹시 거부리셨으니까요? 예? 아이고야, 이거 배나해라, 마마해라! 이런 눈짜면 나다시 몰랐습니다. 뭐, 뭐라는 거 아닙니다만요, 예, 바리스타시. 아. 저, 발로어버리지. 왕페인도. 바운드리스에서 이제 타이비스 시 정말 좋았거든요. 그거 상당히 옛날 건데요. 바운드리스요? 뭐지 바운드리스? 라이프스타일 잡지 이제 뭐 절반대 기반이. 요즘은 다 온라인이니까 말이지. 그게 거기에 무슨 시리즈가 있었죠? 자 얘기 좀 줘. 나의 모델로 한 사진 시리즈인데 좀 아방가르드한 촬영이었어. 오잉? 아방가르드 촬영? 그것도 뭔 소리에? 뭘게? 원래는 시간여행 테마로 전시될 예정이었네요. 어허? 허나 전시가 취소됐어. 어? 전시가 취소됐다고? 왜? 이후 주제를 다시 짜서 잡지에 실어줬지. 에! 그거 대단히 꼬아 얘! 각 시대의 패션의 장점을 보여준 게 완전 멋지십니다. 그런데 또 현대적이었구예. 감탄은 하루 시간 나갔죠. 그래서 타임리스 해졌다고 할까나. 아 이거 어려요 이거. 아유 왜시네. 예. 그러고 보니 저도 보고 싶네요. 예. 아 잠깐 여기 사진 보여줄게. 예. 자, 야 이거 봐. 어. 하이디씨 멋져보이다. 흑백이고 뭐고 그래. 아 오래된 거구나. 어. 오 와우. 정말 멋지셨네, 하이디씨. 지금도 그래. 예, 그럼요. 쟤도, 이거 뭐, 내 스타일 잘 된 거니까, 예. 제 패션도 80년대 풍이 들어갔죠. 그래? 예, 난 잘 모르겠는데. 재킷 컬렉션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 도움이 됐다, 예, 다행이네. 나도 80년대 다시 경비게 즐겁군. 의상만이어도 말이야. 덕분에 좀 우울해지긴 했지만 옆뒤로 세버렸고. 에이, 그 뭔지 있으십니까? 저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단바지. 아 저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원래 순정 말차라면 어제 이러지 한 게. 예? 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그 얼마 전에 점심 먹기 전에 딱 마셔봤는데 좀 뭐랄까 어지럽더라고요. 혹시 아침은 드셨습니까? 에 아니요 이거 원래요 그 차류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은요 예, 식사 전에 마시는 그거 안 좋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예, 웬만하면 차류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에 마시는 거 아니죠. 물론 커피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그 개인별로 좀 차이는 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그 커피나 차 마시고 그리 좀 소모하는 편이 아니에요. 차, 다 마시고 나서, 아, 이거,
식사하고 난 후에 그 차를 마시는 거죠. 손상 편이군요. 네. 어쨌든 이쪽 같은 경우 그래요. 원래 센 차니까 비소에 보면 안 됩니다. 아, 아이고야. 저번에 그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생각해 주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호박을 때 한 잔 됩니까? 아, 저 죄송합니다. 메뉴 없습니다. 아이고, 그 진짜입니까? 호박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시죠? 아, 들어봤습니다. 물론이죠. 내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늘 밤은 밋밋한 건 싫습니다. 지금 있는 재료로 호박한테 비슷한 거 먹는 건 어떠십니까? 아, 호박한테 비슷한 거 만들어달라. 그거 진짜로요? 이거 거짓말 안 보태고. 뭐랄까, 어려워요, 왜. 그 전자레인지로 좀 쉬었, 좀 어느 정도 쉬었다면은, 이거 같은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호박한테 어떻게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다, 윙윙벌크 해봤자 소용없겠고. 지금 발견되지 않은 것만도 많거든요, 위에, 까푸치노도 아니고. 일단 커피에다가, 일단 계피, 일단 계피, 일단 달달, 호박이 달달해야 할까, 꿀에다가, 우유 이렇게 보자. 근데 커피 꿀로 내버린 거 아니야? 아니, 꿀커피 꿀로 내는 거? 아니, 어려울 수 있겠다. 한번 해봅시다. 아, 제가, 이게 어차피 이거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 역시 안 되겠네. 같은 걸 내버렸어. 아, 좀 어렵네요. 역시 이래서 어려워요. 왜. 좀 어렵습니다. 왜. 이래서요. 이래서요. 예, 바리스타가 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를 백배 천배 느끼게 해주죠. 진짜 이렇게 해서 완료시켜줘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도전까지 나왔어요. 예, 이거요 라고 해서 예, 아유. 하,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유. 이거 뭡니까, 요. 제 주문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까? 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뭔가 잊은 것 같네요, 제가. 아유. 마, 괜찮습니다. 그냥 지워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기 이북에 뭔가 고민이라도 있나? 어? 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이 말이요? 어? 아 그게 말입니다. 그냥 뭐 일 때문이라나. 여기저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지. 팀을 위하다 보면 한두 번씩 다투게 되냐고 알고 싶겠습니까? 아 그렇구만. 하는 일이 혹시 의료 공격 인플루언서 해주죠. 예. 아하. 라이프스타일 리뷰에서요. SNS에 패션, 음식점, 가게, 후기를 올리는 거 있죠. 저희 채널에서 가끔 사온 것 같은 것도 하고, 예. 혹시 몰카 같은 거 아니겠지? 어? 요즘 그 범죄라고 알아도,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형아니. 그런 게 계십니까, 예? 진짜, 남들 속이고 그런 거 저는 못 참습니다. 예? 저만이기대. 그건 좀 질색하거든요. 완전히. 아이, 그래? 아이, 뭐, 이게 내 사람 잘못봤다면 내가 사과하지. 진짜 최악의 저지 엔터테인먼트라고 해. 이게. 남들 기분 쥐어짜서 각사 웃음 만들려고. 아하, 아하, 무슨 말인지 알고 있구만. 그런데 주제를 벗어나 버렸네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럼 자네 쇼호스트 제작자가 그쪽인가? 그럼 너희 팀 그쪽 팀 뭐라지? 저희 팀은 뭐 편집, 주제 유치에 아 그리고 영상 퀄리티 상승 도와주고 있죠. 멋진 분들인데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쪽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예 그럼 갈게 암도. 저희 이제 잘 되고 있거든 예. 자 지금 의심스러운 눈초리 하죠 지금 뭐. 난 현재 LA에 살고 있네. 진짜로요? 저도 거기 살러 온 분들! 근데 이사는 왜 한 거죠? 저 이쪽이에요. 왜 이사했냐고, 얘.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예, 거기가 싫어서 예. 선생님 동료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그냥 LA나 잘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뭐 난 상관없지. 왜 싫었나요? 에휴. 뭐 말하자면 길고 시시하지. 정말 듣고 싶지 않을걸 예. 아무튼 따소해서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얘기했더라? 거기 새 입주민들 세도하는 거 보이던데. 젊고 시끄럽고 딱 두꺼운 시들. 자네처럼 말이야. 그런 시시해까지 그 짓거리를 입은 날씨다는 사실을 보면 말이야. 뭔가 잘 하고 있는 거긴 하겠네. 그런데 곰이 뭐길래. 아이 저 저번에도 제 채널 얘기를 했었지. 그래 조회수가 바닥을 친다면서. 어 그래 뭐 바닥까지 아닌데 뭐 마침도. 그래서 팀원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이제 쇼를 신사하게 유지하려고. 그래도 솔직히 쇼의 발사 바꾸고 싶다 생각 꽤 오래 했거든. 작년에 스스로 약속까지 했는데 뭐 조회수가 딱 목표치만 닿았으면 해버렸을 텐데 말이지. 해버렸을 텐데. 장기자랑 코너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 장기자랑 같은 거 해보고 싶었다? 저 같은 사람을 달고 하려고. 뭔? 자네와 같은 사람들? 예! 저번에 그 소프라노 아가씨 말이죠. 디베라는 드워프 배우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공통점 뭔데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뭔데 얘기해보자. 뭔데 어? 힌트를 드릴까요? 뭐야 왜 나까지 날 보고 얘기해? 왜? 어? 예를 들어서 사티로스를 보십시오. 에바 바리스타. 사티로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티로스 하면 서봐 이쪽 그 아까 그 다리가 이상한 그런 케이스들 말한 거 아닌가? 어? 아까 그 루카스의 그 이거 어, 지금 보니까 사진 달라졌구나. 어, 원래 어 아 이렇게 다리가 좀 약간 이렇게 어 그 염소 다리처럼 이런 사람 이런 걸로 두 사티로스 하는구나. 아하. 자 그래도 예 네. 글쎄요. 아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야 와. 그냥 떠오르고 아무거나. 저번에 뭔가 떠오른 거 있습니까? 아이디씨는 이제 놀기 좋아하고 몸하고 알코올 정도 아니면 사티로스 농담 이런 거 있지. 자네 생각이 그런가? 아이 그런 거 아니구요. 사회 구성은 대부분 제 생각이겠지. 리오나씨를 무슨 불운의 헌신으로 보는 것도 그렇구요. 그냥 종이 변신한 이유 때문이유로 말이지. 아 게다가 사회가 사람 판단의 기준을 완전 과연한 거 알고 있으셨으니까 돈 있어 보이에 바로 신뢰가 생겨버리고 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을 무시하죠. 이해 가십니까?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 무슨 말이냐. 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은 그리 어 뭐야 그 신뢰가 없는데 조금 어드밴테이저 있는 사람도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의미죠. 그 유튜버들도 보면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지금도 지금 그리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 오히려 어드밴테이지가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때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좀 어드밴테이지가 붙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에티켓, 예의범절, 눈치 뭐 이런 거 그게 다 성장환경 무너나거든요 사람이. 다들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다들 바빠서 타인 알아갈 시간대 없지. 그러니까 인상만 남는 거지. 그런데 저 깃발의 시절이란 지금이야 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참 극명해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요? 아십니까? 에? 예, 뭐 그렇죠. 에. 아 그래서 대선도 무대를 만들고 싶긴 한데 다른 게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 쓰인 무대를 말입니다.
일주일 개미야 콘서트 같은 거네요, 지금. 그럼, 제 차 물어보죠. 문제가 뭐인 거 같나? 자, 문제가 뭘까? 저희 팀원들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건 뿐이라고 하는데. 현상 유지 잘 하자, 라든지. 그냥 계속 하는 건 뭐가 하기만 하자, 그런 거죠. 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동의하나? 자, 동의하냐 물어보는데, 좀, 동의를 못하고 있죠, 예. 딱 봐도, 어. 와, 틀린말은 아니십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 예. 잘못되면 저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 이제 팀 전체가 저한테 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협점 찾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변화를 흔들지 않을 만큼 파이가 커지기 전까지 내가 하는 뭐지? 과연 세상이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예? 자, 딱 잘라줘. 예, 과연 세상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것인가? 어. 자네가 준비될 때까지 세상이 과연 기다려줄 거냐 이 말이야. 그렇게 자문을 해본 적 있나? 그게 자 어쨌든 좀 전곡질이죠. 예. 선택이란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 나이 들어서 위험과 책임감은 커져가만 가지. 그러면서 변명거리 쌓여만 가고.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이상적인 꿈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 그러나 그 서지를 그저 가지는 것만도 만족한다면 그건 또다리 그건. 다 생각하고 있죠, 지금. 어, 아무 말 없죠, 지금. 자, 요거 직선적이신데요, 예. 아, 틀린 말 아닙니까? 선생님의 관점이죠. 관점은 사람마다 다른 법입니다. 저도 여러 개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요. 그래도 그만큼 해냈잖나, 응? 안 그래? 다 그런 목표 덕분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안 그렇나? 자. 루카스 오히려 지금 조언해주죠. 예. 어,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 어, 정말 예. 조언 중에서 저런 조언은 좀 많이 없죠. 그렇지 예, 정말로 어. 정말 그렇긴 해요. 예. 자 레이첼 또 나와요. 야 오늘 이불 밑으로 거고 오늘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페이스북에서 예. 그래서 얘 의지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친구를 말이죠. 그 지금 잠깐 감이 있는 겁니다 요. 아 이런 내가 너무 전공을 찔렀나. 하긴 그러면 다 이거. 아예 아닌 거예요. 제 특히 필요한 걸 찾았어요. 입에 쓴 이야기지만 낙마 죽으시고 좀 괜찮으신가요 그럼? 아 그럼요. 생각거리가 많네. 그럼 가보십도 반갑습니다 교관님. 선생님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럼 바리스타 한번 고마워예. 그럼 힘내게 친구.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다음에 또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예. 자 그럼 나도 너무 오래 있었구만. 다시 연락 한번 있어. 연봉 깎기 싫으니까 말이야. 많아서 반갑습니다. 하이트씨 그럼. 분명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업무상 이유가 아니길 빌려야겠어요. 그럼 푹 쉬시죠 경관님. 그럼 자기도 또 푹 쉬거라 마리스타. 그럼 문조시하시죠 경관님도. 그러지. 그럼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가려워. 예. 나도 가야 할 것 같구만. 조만간 또 오겠지 말이야. 어? 와주십시오. 저 혹시 무슨 문제인지 지금 눈치 보일 수 이상해. 어, 이제 생각 안 하? 경과에 또 라이터를 놓고 왔는데 말이야. 아이고야 경과님 이런 경과님 또 실수 떨어뜨셔도 보네. 흥미로운 기운이 돈다 라이터에.
또 보관이에요. 아이고야, 어쩌다냐. 아이고, 정말 끔찍한 저주로구만. 정말이네요, 근데 진짜.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좋은 저녁 되게 맛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이드 씨.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윗하트라는 데, 장비꾼님은 장식대라는 데, 막과 외관이 모두 신선하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요, 오늘은 아쉽지만은, 좀 시간이 좀 애매해요. 이거 더 하게 되면은 또, 길어질 것으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커피 토크 2, 에피소드 2 하면서, 예, 1회차 때 너무 상당히 기계가 있었죠. 너무 좀 이상하게 좀 스토리가 더 길었었고, 2회차, 3회차 들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지난 방송 때 한번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도 시간이 좀 애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갔다가는 좀 위험할 건, 좀 뭐,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드세요. 오늘은 일단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거 같고요. 예,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한 번씩입니다. 팔로우 배프터티, 유튜브 주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세요. 앞에 가면 되죠. 추천과 즐기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톡 에피소드 2, 히비스커스와 나비였습니다.